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개혁에는 고통과 진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과거로 퇴행할 수는 없습니다. 4월 안에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어도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무력화를 시도했겠습니까? 민주당은 변화와 쇄신 노력을 하지 않고 강성 편단 정치에 매몰돼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막 놓고 하려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월성원전 경제수석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기,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 FC 의혹 등 얼마나 많은 권력형 부정 비폐 사건이 의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어도 민주당이 이런 소위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무력화를 시도했겠습니까? 민주당은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검수완박법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고 검찰은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를 막으려는 행태는 수사 17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2단계 권력기관 개편은 이미 활시를 떠났습니다. 이제 검찰의 정상화라는 관역에 얼마나 정밀하게 안착하는지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절차에 따라 각계의 의견 수렴을 마지막까지 녹여내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검찰개혁은 마지막에서 번번이 좌초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버렸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의 한 대목입니다. 개혁에는 고통과 진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과거로 퇴행할 수는 없습니다. 4월 안에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검찰개혁법 추려 관련된 의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